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축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국뽕이 차오르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바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볼은 시즌이 끝나고 일어나는 게임인데요. 항상 컨퍼런스 챔피언십 일주일 후, 슈퍼볼 게임 일주일 전에 일어납니다. 매년 슈퍼볼 전엔 컨퍼런스 챔피언십부터 2주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미식축구 경기가 없는 그 건너뛰는 주에 팬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거죠. 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투표로 뽑히는데요. 3분의 1은 NFL 코치들의 투표로, 다른 3분의 1은 선수들의 투표로,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팬들의 투표로 득표된다고 합니다. 팬들은 어디에서나 느플 공식 웹사이트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한 컨퍼런스당 45명 남짓의 선수들이 뽑히는데요. 이번 시즌 투표 결과는 월요일에 나왔죠. 보통 컨퍼런스마다 포지션당 서너 명씩 뽑히는 이 프로볼에 뽑힌다면 리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올 시즌 프로볼엔 캔자스시티, 그린베이, 볼티모어, 그리고 시애틀이 각각 7명씩이나 프로볼의 선수들을 보내며 파워하우스 팀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아마 올해 프로볼 경기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프로볼 게임은 두 회를 제외하고 원래 2016년까지 36년 동안 하와이에서 개최됐었지만 최근에 플로리다에서, 그리고 올 시즌은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올해 팬들과 소통함이 목적이었던 여러 프로볼 이벤트들과 게임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미식축구 비디오 게임인 매든과 여러 온라인 이벤트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게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팬들과 소통할지 기대됩니다. 이제 시즌이 끝나가니 저도 슬슬 매든 게이밍 영상을 준비해봐야겠습니다. 실질적인 프로볼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바로 NFL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구영애 선수와 카일러 머레이 선수가 프로볼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위에 프로볼엔 포지션마다 서너 명씩 뽑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키커인 경우엔 컨퍼런스당 한 명밖에 뽑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영애 선수가 NFC를 대표해 가장 많은 표를 받고 당당히 컨퍼런스 1픽으로 뽑혔죠. 구영애 선수는 이번 시즌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개의 필드골 트라이 중에 97%인 35개를 성공시켰고, 이 하나의 미스는 웜업 중 사타구니를 부상당했었던 그 경기에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 부상 때문에 그 다음 주 경기인 그린베이와의 경기에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필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팀이 드라이브를 마무리하지 못해서 구영애 선수의 필드골로 드라이브를 매듭 지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은 거지만, 그래도 리그에서 이번 시즌에 득점을 가장 많이 한 선수로 팀원들과 코치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즌이 끝났을 때 한 시즌 리그 역사상 필드골을 가장 많이 성공시킨 키커로 남을 가능성도 높으니 이런 선수가 프로볼에 뽑히지 않을 수 없죠. 6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와 NFL에서 키커로 뛰고 있는 이런 구영애 선수와는 달리 4분의 1의 한국계 선수인 카일러 머레이 선수도 프로볼에 뽑히게 됐습니다. 에런 로저스와 러슬 윌슨 뒤로 세 번째 쿼터백으로 뽑히게 됐는데요. 애리조나 팀을 이끌고 이제 한 경기만 이기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2015 시즌 이후로 위닝 시즌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카디널스 프랜차이즈가 정말 많이 의지하는 머레이 선수는 이제 2년차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현재 시점까지 26개의 터치다운과 11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한 머레이는 로저스나 마홈즈만큼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이 부족함을 다리로 메꾸고 있죠. 러싱 터치다운은 11개나 만들었고 700야드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마 잭슨 덕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기록입니다. 볼티에 있는 이 친구 운동신경이 핵탈 인간급이라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어쨌든 우리 제안쿠, 제안카 응원단들에겐 이번 프로볼 투표 결과가 정말 내 귀에 캔디같이 다가오셨을 겁니다. 2년 전 방출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구영애 선수와 반 한국인의 어머니를 두고 초록불이라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카일러 머레이 선수가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매년 꾸준히 보였으면 좋겠고 내년에 실제 프로볼 경기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NFL 국뽕 컨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꼭 사랑하는 사람들과 잊지 못한 추억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